안녕하세요. 퍼팅 스페셜리스트 김규태 프로입니다. 저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켈러의 오디세이에서 새로운 퍼터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디세이, 정말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죠? 신제품 퍼터를 테스트한 선수들은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하고 싶다고 벌써부터 투어 프로들 사이에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주 종료한 KPGA 부산 오픈 1라운드에서 팀 켈러웨이 함정우 프로가 연습 그린에서 AI1 밀드 퍼터를 테스트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퍼터를 대에 바로 사용해서 7연속 버디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퍼터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제가 퍼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페이스 앵글, 롤, 그린 리딩, 얼라인먼트, 템포, 마지막으로 볼 스피드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드인데 이 스피드는 거리를 많이 내는 스피드가 아닌 빗맞은 퍼팅을 하더라도 일정한 볼 스피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수들의 투어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드라이버 아이언과 같은 샷보다도 숏게임, 특히 퍼팅인데요. PGA 투어 데이터를 보면 선수들 역시 3 퍼팅으로 인하여 스코어를 잃어버리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퍼팅을 하지 않아야 스코어를 줄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데요. PGA 투어 선수들의 온그린을 했을 때 홀까지의 거리는 평균 10m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퍼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퍼팅을 최대한 홀까지 붙이거나 홀인을 하는 것이 3퍼트를 2퍼트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벗어난 퍼팅에서도 일관된 볼 스피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나온 켈러웨이 오디세이 퍼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켈러웨이 골프에서 꽤 오랜 시간 AI를 통하여 클럽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볼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골프 산업의 AI 선두주자 켈러웨이 AI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켈러웨이 AI, 우선 너 소개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켈러웨이 AI입니다. 2009년부터 더 좋은 클럽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골퍼들과 선수들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퍼들의 스코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조해주는 첨단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켈러웨이의 신제품을 통하여 모든 골퍼들이 완벽히 새롭고 놀라운 스마트 퍼포먼스의 새로운 시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 AI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미 완벽한 오디세이 퍼터에 어떤 걸 더해서 더 좋은 퍼터를 만들었는지 직접 알려줄래?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AI 기술을 도입하였고 2019년 처음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 바 있는 골프산업 AI의 선두주자입니다. 수많은 계산과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페이스인 AI 인서트 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테스트 결과는 골퍼의 실수에 의해 중심에서 벗어난 퍼팅을 하게 되면 볼 스피드가 감소되어 그린 위에서 구르는 거리에 손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퍼팅 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퍼팅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3퍼팅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말이고 이것은 스코어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타점이 퍼터 페이스의 중앙이 아닌 토우 또는 힐 쪽으로 약 1cm만 벗어난 퍼팅을 해도 볼 스피드가 약 20% 감소한다는 테스트 결과는 10m 거리의 퍼팅 시 페이스 중심에 맞지 않은 퍼팅에 의해 20% 거리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볼은 결과적으로 8m를 굴러 2m 짧은 퍼팅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짧지 않은 거리인 2m의 부담스러운 두 번째 퍼트를 남겨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AI 인서트 페이스가 장착된 AI 1 시리즈 퍼터는 토우 또는 힐 쪽으로 약 1cm 벗어난 퍼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볼 스피드를 약 5% 정도만 감소시키며 퍼팅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목표했던 10m에 가까운 9.5m를 굴러 남은 거리는 50cm에 불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일반 퍼터로 중앙에서 1cm 벗어난 퍼팅 시에 AI 1 시리즈 퍼터는
일반적인 다른 퍼터들이 구르게 한 거리인 8m보다 21% 더 긴 거리를 구르게 하여 빗맞은 퍼팅을 했을 때에도 일관된 볼 스피드를 구현하여 보다 홀 가까이 볼이 멈추거나 홀 인을 할 수 있도록 이번 AI 1 시리즈 퍼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스피드라고 생각해. 3 퍼팅을 줄일 수만 있다면 스코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관성 있는 볼 스피드를 유지하는 부분이 기술력으로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된다. AI1 퍼터는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켈러웨이 AI 퍼터 디자인 소개를 부탁할게. 전 세계 최초로 AI가 설계한 AI1 인서트 페이스는 투어 선수부터 일반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핫 우레탄 페이스와 알루미늄 소재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스 뒷면 굴곡이 있는 디자인은 AI가 수많은 계산과 테스트를 통해 제시한 결과물입니다. 제품 개발 초기 우레탄 소재만을 사용하여 AI를 활용하여 인서트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디자인을 세세하게 구현하기 어려워 최초 AI가 추천하였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스 앞면에 새겨진 그루브 기술로 화이트 핫 인서트와 같은 동일한 타구음과 타구감을 선사합니다. 오, 와, 정말 멋있는데? 난 특히 이 부분이 슈퍼카의 엔진룸 같이 생겨서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최고급 슈퍼카의 투명 엔진룸을 연상시킵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인 것처럼 AI1 퍼터의 엔진이 바로 AI 페이스입니다. 현존했던 그 어떤 골프클럽 또는 퍼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윈도우 디자인은 블레이드 타입 헤드 뒷면에서 AI 인서트 페이스를 윈도우를 통해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말렛 타입은 솔 부분에 윈도우를 장착했습니다. 윈도우 소재인 펜라이트는 자동차, 방탄 및 안전 소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성, 내열성 및 내광성이 매우 뛰어난 소재입니다. 와, 정말 스마트한 기술력에 멋진 디자인까지 AI1 너무 기대가 된다. 켈로웨이 AI, 켈로웨이 대표 선수인 존 람이 AI1 퍼터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줄래? 현재 존 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퍼터를 사용한다면 퍼팅 수와 순위의 변화를 가상으로 계산해보면 3 퍼팅의 수가 현재보다 47.8% 줄어들고 이것을 상금으로 계산한다면 약 40억 원이 됩니다. 와, 정말 바로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도 바로 퍼팅을 해봐야겠어. 오늘 설명 고마워, 켈러웨이 AI. 다음에 또 만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